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아이돌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유튜브에 아이돌 댄스라고 치면은 배우기 쉬운 아이돌 춤, 어려운 아이돌 춤, 빡센 춤,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아이돌의 안무는 아이돌을 위한 춤입니다. 주제가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백종원 아저씨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음식을 만들고 경영하는 방식이 점주님들을 위한 경영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점주를 위해서 경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걸 도전을 했기에 백종원 아저씨가 인기가 그렇게 많은 거겠죠. 댄스에 있어서도 비슷한 원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도 살인적인 스케줄, 녹록치 않은 현실 등등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을 위한 춤들도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완성도, 칼군무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되는 아이돌을 위한 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이돌들을 위한 안무입니다. 기준을 얘기하자면 우선 쉬워야겠죠. 쉬우면서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고 상품성까지 충분하면서 무대가 꽉차 보이는 간단한 동작으로 멋진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안무들을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모랜드의 뿜뿜 뿜이에요. 뿜뿜이 나올 당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강사님들이 학예회에서 뿜뿜을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간단한 동작들과 확실한 포인트,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특유의 뽕삐라는 사운드까지 3박자가 모두 다 갖춰진 안무입니다. 모모랜드가 뿜뿜이란 노래로 활동할 때 정말 행사를 미친 듯이 뛰었었어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스케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이 뿜뿜이라는 안무가 체력의 소모가 적고 좀 버틸만하게 만들어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모모랜드라고 하면 당시에 뭐 주위에 활발한 에너지, 뭐 톡톡톡 광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던 상황에서 모모랜드라는 그룹을 확실하게 알려준 노래가 아닌가. 주위의 스타성으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낸시나 연우 같은 멤버들도 같이 조명을 받게 되었죠. 노래 한 곡으로 3명이 스타덤에 오른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살인적인 스케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안무와 하나의 노래로 3명의 스타를 만들어낸 상품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뿜뿜은 정말 모모랜드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뒤로는 소속사가 계속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고집하고 제대로 밀어주지를 못해서 암소화시라는 신곡이 또 나왔지만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모모랜드라는 팀의 색깔이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즈원의 랄랄라 라비앙 로즈입니다. 아이즈원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오버워치의 시메트라 춤으로 많이 알려진 라비앙 로즈 안무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원 자체는 라비앙 로즈보다 비올레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무로만 본다면 라비앙 로즈의 안무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멤버로 보면은 정말 단순한 동작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성을 자랑하죠. 제가 추구하는 방식의 안무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안무보다는 쉽고 볼거리가 확실하게, 그러면서 안무의 주제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연습생들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라비앙 로즈를 한번 연습해 본 적이 있었는데, 춤을 한 바퀴 돌리고 나도 땀한 방울이 안날 정도로 간단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와, 이 안무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력 안배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즈원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아이즈원을 위한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음악의 스타일과 너무 딱 들어맞는 안무들로 아이즈원이라는 그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안무를 굉장히 많이 알렸던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연이라는 멤버가 너무 압도적으로 춤을 잘 춰서 다른 그룹들처럼 칼군무나 엄청나게 빡신 안무를 줬다면 아이즈원이라는 그룹의 댄스 밸런스가 깨졌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안무가 쉬우면서 아주 좋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멤버의 약간의 실력 차이를 정말 잘 메꿨고, 애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즌이 지날수록 점점 춤 실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모든 신인 걸그룹들이 가져야 할 장점을 돋보이고 단점을 숨길 수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안무가 아니었나. 아이즈원을 위한 아이즈원의
의한 안무 라비앙 로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트와이스의 TT입니다. 뭐 사실 아이돌을 위한 춤 1위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1위는 TT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안무가 음원을 잡아먹었다 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손으로 티를 만들어서 우는 듯한 표현을 하는 안무가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안무 자체도 걸그룹 안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트와이스가 원래 잘 나가긴 했었지만 그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국내 최정상으로 올려준 노래이기도 하죠. 정말 트와이스의 TT가 잘 나갈 때는 누가 어디 노래방 가가지고 너무해 너무해 하면은 노래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하곤 그랬어요. 안무의 전반적인 동작들이 모두 다 기본기 위주의 쉬운 동작들로 이루어져서 정말 음악 프로그램 몇 번만 봐도 동작들을 모두 외워서 따라 출 수 있을 정도로 안무들이 대중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대가 비어 보이진 않죠. 라비앙 로즈가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면 TT는 귀여우면서도 예쁘 여자 아이돌의 표본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대를 가득 채우는 안무가 정말 쉬운 동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음원하고 정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와이스가 지금까지 활동한 음원들 중에 가장 대중적이고 완성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춤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배우 이동욱님도 팬미팅에서 TT를 췄을 정도로 춤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춤을 춰 그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아이돌을 위한 안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런데 진짜 잘생겼네요. 역시 춤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제가 저렇게 어디 가서 너무해 너무해 했으면 볼이 날라왔을 텐데 깊은 현타가 오네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이런 선 위주의 안무를 논할 때 여자친구, 우리들의 가짜친구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자친구의 안무는 여자 아이돌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격한 안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의 안무는 그 아이돌을 위한 춤은 아닌 것 같아요. 보고 있는 팬들을 위한 멋진 안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고 있는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정작 추는 아이돌들은 죽어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는 다음번에 다른 기준의 아이돌을 논할 때 한번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바에 의해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아이돌들이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에 길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돌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주제별로 조금씩 선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많고 다양한 아이돌을 언급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언급이 안 된 아이돌들의 팬이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들을 위한 이런 좋은 안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